네, 검정색의 배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글자 한번 넣어볼게요. 글자 타입 2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대문자 B 써줄게요. 대문자 B를 써주고 네, 색깔은 흰색으로 넣어줄게요. 네, 흰색으로 해야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요, 이 글자는 두꺼운 글자를 해주셔야 돼요. 타입에서, 폰트에서, 아리얼 블럭으로 두꺼운 걸로 해줄게요. 네, 두꺼운 글자로. 너무 두껍나? 조금 당겨줄까? 예, 길게. 네, 이렇게 만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 글자는 두꺼운 글자를 찾아주시고, 폰트 바꾸는 거 아시죠? 타입 들어가시게 되면은 폰트 안에서 두꺼운 폰트를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줄게요. 글자를 그림으로 바꾸는 방법은 타입에서 크리에이터 아웃라인이 하게 되면은 글자가 그림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준비하실 게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 개 있는데 또 마이크 안 되네. 네, 얘가 한 개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한 여유 있게 네개 카피할게요. 네, 똑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개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그라디언트를 넣어줄게요. 그라디언트에 보라색과 파란색의 그라디언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라디언트를 더블클릭해서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그라디언트를 여기 아래에 그라디언트 슬라이더를 더블클릭해서 CMYK 4도 컬러 만들어주시고 보라색 찍어줄까요? 네. 보라색 찍어주고 반대편을 CMYK 체크해주고 파란색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요, 그라디언트 찍어주고 드래그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체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보라색, 위쪽에는 파란색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넣어놨어요. 그라디언트 굉장히 중요해요. 포토든 일러든 그라디언트 설정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개념은 비슷해요. 네, 그라디언트 다 넣었나요? 그러면은 이 B자에다가 블렌드 작업을 할 거예요. 블렌드 작업할 텐데 얘를 좀 작게 해볼게요. Shift키를 누르고 좀 작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Alt키를 눌러서 복사할게요. 복사한 거는 조금 크게 이렇게 작은 B 하나, 큰 B 하나 준비할게요. 작은 B, 큰 B.
그리고요, 직접 선택도구로 작은 B하고 큰 B를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하고요. 블렌드. 우리 저번 시간에 블렌드 했었죠. 이 블렌드를 더블 클릭해서 스무스 컬러가 아니라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할때 스텝. 얘를 갖다가 한50 정도 올려볼까요? 50 정도 해주고, 오케이 해주고요. 구석에 끝에를 클릭, 작은 B 클릭, 그리고 큰 B를 갖다가 클릭 해주게 되면은, 얘네가 같이 아마 블렌드가 적용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색감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입체가 잘안 살아요. 같은 색으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예, 블렌드가 먹잖아요. 근데 블렌드가 입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잘안 살아요. 그죠? 실수했죠? 컨트롤 Z.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 하시고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지 입체적으로 사냐? 작은 B를 그라디언트를 좀 진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입체가 더 살아요. 큰 B는 냅두고, 작은 B를, 파란색을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빨간, 보라도 검정이 좀 추가된, 진하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진하게. 이렇게, 조금은 진하게. 같은 색 계열에서, 검정이 많이 추가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작은 B, 큰 B를 같이 선택하시고 직접 선택도구로요. 블렌드를 작은 B를 구석을 클릭 그리고 큰 B를 또 클릭해서 얘네들 블렌드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근처에 갖다 놔야 돼요. 직접 선택도구로 작은 B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마다, 예, 모양이, 입체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체크해 가면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냥 좀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지금 원고는 살짝 B가 기울어져 있죠? 예, 기울어져 있는데, 컨트롤 Z 해볼게요. 이게 기울여서 작업한 거하고, 안 기울어 가고, 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Z로, 네, 컨트롤 Z로 돌려놓고, 얘를, 살짝 돌릴게요. 돌리는 건 어떻게 돌려요? 회전도구로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블렌드 적용시켜 볼게요. 작은 B 클릭, 큰 B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고 직접 선택도구로 작은 B 선택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거 보아가면서 하시면 될 텐데요. 지금 원고하고는 조금 틀린데, 예, 글자 모양이 조금 틀려서 그래요. 이렇게 일단은 예, 조금 입체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각도를 잘 살려줄게요. 약간 이렇게 좀 내려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예, 이렇게 위쪽에 안 사니까 얘네들 이렇게. 예, 구멍이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블렌드로 예, 입체감이 사는 예,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빗자를 하나 가져올게요. 예, 여유분의 빗자 하나 갖고 오고요.
그런데 이비는 테두리 줄 거거든요. 테두리를 줄 건데 면이 아니라 선으로 바꿔줄게요. 선. 선을 좀 두껍게 해볼게요. 선을 두껍게 처리해주고 선을 두껍게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뿌옇게 뿌옇게 해볼게요. 뿌옇게 해주려면은 액팩에서 블러에서 가오시안 블러 가오시안 블러를 줄게요. 가오시안 블러를 주어서 뿌옇게 조금 뿌옇게 이렇게 효과를 줄게요. 뿌옇게 효과를 주고 오케이 이렇게 뿌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B를 아래 있는 B 있죠? B를 다시 위로 올려줄게요. B를 다시 위로 올려서 얘네들을 정렬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우시안 블러준 스트로크와 면을 갖다가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하고요. 얼라인. 상단에 보시기 때문에 얼라인이라고 있어요.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세로 정렬,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신 다음에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서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해주세요.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블러가 간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너 블러 준 것처럼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얘를 좀 이렇게 돌렸더니 같이 돌려줄게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고 크기도 좀 줄여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돌려서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안쪽만 바깥쪽으로 퍼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흰색의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한번 좀 볼게요. 하이라이트는 펜툴로 하이라이트를 주고자 하는 부분을 그려주시면 돼요. 펜툴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흰색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러 에펙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요. 조금 이렇게 높여주시면은 라이팅 효과가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펜툴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주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펜툴로 그려주시면 돼요. 펜툴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도 에펙에서 불러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전부 드래그에 선택하고 컨트롤 G 그룹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기 B 만든 거 B는 또 이거 버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D 해볼까? D 글자를 대문자 D 만들어 줄게요. 검정색으로 써가지고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색깔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D를 그렸고요. 그러면은 이 D를 그림으로 바꿔줄게요.
예, 글자 먼저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예, 글자를 그림으로 타입해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하게 되면은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얘도 살짝 돌려줄까요? 어떻게 돌려줄까? 예. 살짝 돌려주고 그리고요 뒤도 한 3개 정도 복사해 줄게요. 알트키를 눌러서 뒤 여러 개 복사해 주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넣어줄게요. 그라디언트는 노랑과 주황으로 해볼게요. 노랑 색상과 밝은 노랑과 그리고 네, 주황색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복사 한번 해볼게요. 네, 복사해주고 밑에 거는 크기를 좀 줄일게요. 그리고 색깔은 조금 더 진하게 예, 검정이 좀 추가된 예, 이렇게 만들고 위에 거를 상대적으로 밝게 만들어 볼까요? 예, 위에 거를 예, 조금 밝게 노랑도 예, 밝은 색으로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큰 D, 작은 D. 색깔은 위에 큰 D는 밝은 D, 그리고 어두운 D.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큰 D, 작은 D를 같이 선택하시고요. 블렌드 줄게요. 블렌드로 작은 D 클릭, 큰 D 클릭 해서, 효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로 작은 D 선택해서 조금 이렇게 옮겨줄까요? 예. 직접 선택 도구로 작은 D만, 요렇게. 그 다음에 D 하나 가져와서 면이 아니라 선으로 바꿔줄게요. 예, 면이 아니라 선으로 바꿔놓고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예, 두껍게 해줬어요. 선으로 두껍게 만들어주고 에펠 예, 필터에서 블러 예, 포토샵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예, 가우시안 블러를 한 15픽셀 정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요 뒤, 예, 면 하나를 다시 갖다 얹어놓고 정렬을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 세로 정렬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크리핑 마스크 메이크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마스크 마스크가 잘 안 들어가는데 아 거꾸로 돼서 그렇구나. 예. 예. 요 컨트롤 X, 컨트롤 F 위로 올려줄게요. 예, 여기 D 예. 면을 갖다가 위로 올려주고 선은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마스크를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면이 위로 올라간 게 맞는데 왜 마스크가 안 되지? 얘는 선이 아래로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고 오브젝트에서 크리핑 마스크 메이크 뭔가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왜 마스크가 안 돼? 네. 하나 더 있었나? 같이 선택해주고 네, 이제 됐네요. 네. 이렇게 마스크를 주고 마스크 준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줄게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주니까 그래도 조금은 예, 그 경계가 좀 명확해지면서 더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한번 줘볼게요. 확대를 해서 하이라이트 한번 줘볼게요. 펜툴로 하이라이트를 주고자 하는 부분을 그려주고요. 색깔은 흰색을 넣어줄게요. 흰색을 넣어주고 그리고 에펙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네, 효과를 이렇게 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되겠어요. 드래그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G 네,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A자 가지고 해볼게요. A자. A자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색깔이 검정이 아니라 흰색으로 써주시고.
네, 이렇게 글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그림으로, 타입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네,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주고, 얘는 녹색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그라디언트를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녹색 계열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편을, 좀 진한 녹색으로. 네, 이렇게 A자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주고 살짝 틀어놨어요. 네, 뭐 그라디언트 주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여러 개 해둘게요. 네, 복사를 여러 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큰 거, 예,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작게 해줄게요. 네, 작게 해주고 색깔도 진하게, 예, 그라디언트를 조금은 진하게 해줄게요. 검정이 들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진하게 한쪽 작은 거는 진한 색, 그리고 위에 거는 밝은 색, 네,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도구로 드래그에 선택해 주시고, 네, 블렌드 툴로 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블렌드로. 이쪽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만들어 줄게요. 경계. A자 하나 선택해 가지고 오고, 네, A자 하나 가지고 오고, 이 A자는요, 흰색으로 바꿔 줄게요. 네, 흰색으로 하이라이트 줄 거거든요. 경계를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 A자를 갖다가 선으로, 면이 아니라 선으로 두께는 조금 두께, 예, 두께 만들어주고, 그리고 에펙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요 살짝 줬어요. 네,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를 주게 되면은 뿌옇게 만들어지죠.
예, 오케이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A자 또 있잖아요. 그죠? A자를 위에다 올려가지고요. 예, A자를 얼라인해서 중심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마스크, 예, 마스크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이너 섀도우 준것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A자를 이쪽에 하이라이트를 한번 또 줘볼까요? 펜툴로 하이라이트 중 부분을 그려줄게요. 예, 이렇게 그려주고 이것보다는 예, 이렇게 그린 것보다는 타원을 해줄까요? 예. 타원으로, 흰색으로, 예, 얘네들을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가져다, 예,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하이라이트를 에펙에서 블러로, 예, 뿌옇게, 조금 더 뿌옇게 해줄까요? 예, 이렇게, 뿌옇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뿌옇게 해줘도 될것 같고, 에펙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뿌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드래그에 선택해 주시고 Ctrl G 그룹으로 묶어줄게요.